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황 점검 회의에서 추석 연휴 확산 방지를 위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을 적극 홍보하라고 밝혔습니다. 어제 강원도 양구군 한 돼지 농장에서 의심 사례가 발견됐고 정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습니다. 이는 지난 5월 26일 강원도 홍천군 농장 발생 이후 2개월여 만입니다. 한 총리는 발생 농장 돼지 살처분과 강원도 이 전체 농장의 이동 제한, 돼지 분유 반출 중단과 집중 소독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 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.